불똥이는 누가 만드냐면 두꺼비 모습을 한 장작이 만들어요. 빨리 더 일 안 해? 시급 21원으로 빡세게 일하란 말이야! 야. 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작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림보라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이거 나온 지 한 10년도 더 됐죠?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고 심지어 유튜브에도 공략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거 다시 한번 좀 건드려보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좀 스피드런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막 기록을 엄청 단축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플레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공략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니까 히든이 좀 있어요. 이게 플레이를 하면서 도전과제들 이런 거 밟으면 도전과제가 열리는데 그런 것들은 안 찾고 그냥 게임을 빠르게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 하나도 안 하고 이 게임만 막 빡세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과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실수도 좀 하고 몇 번 뒤지고 이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유하 그만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인사해서 알아들었어. 우리 장작분들 다 안다고. 그만해. 왜 그래 자기야? 자기가 바닥에 똥 싼 거 아니지? 어. 똥이 엄청 많이 있는데? 어? 어디에? 내가 치웠어. 아, 똥이 너무 많아. 나 자기가 싼 줄 알았잖아, 바닥에. 아, 가끔 싸긴 하는데. 뭐요? 오늘은 아니야. 똥이 이따시만 했다니까, 막. 그래서 내가 휴지를 두 번을 썼어.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싼 거지? 뭐지? 목구야, 네가 우리 엿대바라하고 이제 복수하는 겸 집에다가 이제 똥을 싼 거야? 모르겠네. 우리 꼬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똥이 이만해도 진짜 와 한져. 자 이렇게 배를 끌어서 위로 올라와 주시고 덩굴 잡고 주룩주룩 올라와서 왼쪽으로 점프. 충분히 닿죠? 아주 군대 특수부대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8인만으로 다른 로프에 옮겨 타고 막. 착한 어린이는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바로 추락. 뭐야? 아, 뽀꼬가 나한테 어그로 끌어서 뒤졌잖아. 앞에 도시 있는 줄도 몰라. 아, 뽀꼬야 좀 가봐. 뽀꼬야, 아니 뽀꼬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 이거 봐, 내 다리 밑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또 좋다고 하품한다. 자, 네. 녹화가 좀 지체가 됐는데 뭐 얘기해봐. 저기야? 어머니인지 강아지가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아 다 없나 사람들한테 얘기했지. 저희 부모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 이름이 망고거든요. 근데 막 놀아주다가 장난감을 희쁨이가 휙 하고 던졌어. 망고가 이제 계속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희쁨이가 사투리를 쓰니까 가온나 이러는데 망고가 못 알아듣고 고개를 갸웃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와 가져와 이러니까 바로 갖고 오더라고 장난감을. 그래 내가 망고는 서울 강아지인가 보다. 서울 촌놈. 어. 그래서 어머님이 대전 강아지야 이러고. 그리고 뽀꼬도 원래 먹어 이러면 이제 바로 먹거든요. 간식 같은 거. 근데 이제 먹어라고 안 하면 안 먹어요. 훈련을 시켜놔서. 희쁨이가 간식 같은 거 줄 때 먹어가 아니라 무라 가이 이러면서 하면 뽀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러면. 뭐야 좀 빨리 가. 또 왔어 얘. 아니 이거 엄청 머리 써야 되는 게임인데
스피드런 맞냐고요? 이미 망했어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자기야, 문 닫으라고. 여기에서도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나무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 나무를 뗏목 삼아서 쭉쭉쭉 빈 다음에 점프. 원래 제가 지금 의도한 거는 이게 또 초반에 너무 쉬워가지고 좀 지루해요. 그래서 재밌으라고 좀 해프닝을 미리 다 이렇게 각본을 짜놓은 겁니다. 엄청나죠? 뒤로 잠깐 빠졌다가 정수리를 정수리에다가 모발을 심어주려는 이 정성을 호의를 두 번 거절하고 왼쪽으로 쭉 가면은 방금 나뭇가지 위에 떨어져 있던 덫이 내려오면서 우리 휴미씨가 호스팅을 해주시는 거죠. 뭐지? 무빙 대기 슥 나나 이로 바로 피해줍니다. 세 번째 촉수는 촉수랜다 좀 뭐라 그러지? 다리 다리 가시는 좀 빨리 뻗으니까 한번 피해줬다가 다리 세 개 부러뜨리고 빠이빠이 나나나나 나들 어서와요. 효미씨 호스팅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이 적절한 타이밍에 호스팅 해달라고 다 각본 짜놓은 거거든. 역시 칼같은 타이밍에 호스팅 해주는 효미씨. 이 밑에는 거미줄로 잔뜩 돼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와버려서 지금 걸려버렸네요. 큰일났다. 게임 오버예요? 이러면? 그래도 데드신은 재밌으니까 한번 쭉 봅시다. 아, 감겨져버려. 우리 난민분들 오시자마자 제가 죽는 꼴 보여드려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실은 죽은 게 아니니까. 캐릭캐릭 체인지 이러고 잘 돌아다닙니다. 이제 나비 되냐고요? 오 그럴듯한데? 한 번만 살짝? 그리고 전부! 좋아 좋은 제자리 뛰기였다. 앞이 보이냐고요? 저 녀석이 앞이 보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조종하는데 밀다가 얘가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하면 뒤로 빠꾸 숨은 쉬어지냐고요? 글쎄요 이 친구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난 몰랐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바위가 천천히 굴러가고 저희는 뒤로 빼주면서 균형을 유지해주면 됩니다. 원래 세상은 밸런스잖아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법이지. 나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일어나자마자 게임하니까 약간 뇌가 굳은 것 같아. 뭐라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되겠고. 뒤에서 거미가 쫓아오는데 전혀 쫓아야 돼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엄청 쫄아야 돼요. 으아 빨리 일어나 용사여. 가자. 저 친구는 앞으로 저와 쭉 함께할 아주 소중한 친구. 아, 내 친구야! 잘 있어. 허! 이고! 제 실수로 친구가 죽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인생은 원래 완벽하지 않은 법이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저 친구도 용서해줄 거야! 응. 한번 더.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완벽해서 누가 봐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생긴 나뭇가지가 있는데 어메이징! 아주 완벽했죠? 자, 쫄은 것 같았지만 맞습니다, 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점그 아주 좋아요. 게임이 방구 끼는 소리. 잘 모르셨겠지만 게임도 방구를 낍니다. 저희 모르는 사이에 가끔씩 이제 몰래 배출하고 그래요. 아까 봤던 거미가 다리를 교체해가지고 사이보그 거미로 진화했네요. 구라예요. 야, 너 일로 와봐. 어딜 감히 날 낚시를 해. 점프. 안녕히 계세요. 저 후루룽 하는 소리는 방구에 불붙은 타이어가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쭉 가다보면은 남은 찌끄레기 똥이 불붙어서 굴러가지만 저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죠. 왜냐면 저희는 특공전사 출신이니까. 도대체 뭐라는 거지? 나? 미친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부터 미쳐 있었으니까. 자, 여기선 스텝을 잘 밟아주시면 됩니다. 원, 투. 완벽했어. 저 친구, 밧줄을 잡을 수 없어요! 절대 못 잡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까비.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미가 작정하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작정하고 도망치면 안 잡히겠죠? 크으, 완벽한 논리다, 정말. 논리랑 짝짝꿍 하면서 놀 수 있겠구만. 여기에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정말 간 떨리고 무섭겠지만 거미가 실은 저희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살며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죠. 당황하지 않고 점프. 와와 나무 밀어주고 괴력몬. 이 정도는 한 손가락으로 쉽게 밀어줍니다. 특공대 출신이니까요. 아, 플레임 같이 가. 미안하다. 내가 갈 길이 멀어서. 근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너 날 버렸지. 응, 미안해. 계속 버릴 거야? 갑시다. 원래 좀 저렇게 층은덕대는 거미는 좀 밟아줘야 돼요. 제가 여잔지 남잔지 궁금하다고요? 그 남자와 여자의 정의에 대해선 좀 알고 계시죠? 그거부터 공부를 해오면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전 여자입니다. 뭐요? 갈고리 사냥꾼. 자, 애들이 멀쩡히 쳐다보다가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 친구 아 즐겨요. 원래 즐긴 친구는 뜯어야 제맛이죠. 짜잔, 키위 탄생. 잘 익은 키위를 열심히 굴려서 저희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해줍시다. 키위가 아주 과즙이 풍부해요. 보세요. 우와. 이게 그 말로 만들던 골든 실버 키위? 이 까마귀가 저를 도발하고 있는데 빨리 찾아가서 복수해줍시다. 어이, 뭐해 뭐해 뭐해. 미안하다. 이 키보드가 가끔 말썽을 일으켜요. 엿대봐라 플레임 이러면서 지 혼자 막 놀린다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뇌가 나 엿먹이려고 손가락을 멋대로 조종하는 거긴 하지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낙뎀 있냐고요?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개복치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냐면 막 이렇게 강에 떠있는 시체를 밟고도 잘 버틸 수 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허우적거리면서 저에게 오고 싶어 했던 장작도 들여밟을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지! 이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옵시다. 너는 여기에 희생될 거란다. 잘 가렴. 팅. 저 친구의 못생긴 외모가 더욱 못생겨졌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점프. 자, 여기서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를 밟으면 살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긴 안 밟아야 살아요. 천재. 자, 바로 반대로 뛰어주라! 전쟁놀이 좋아하는 잼빙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저를 조지려 드는데 그대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설치한 함정에 자기들이 빠집니다. 잘가. 과도한 컨셉충은 죽음을 부르죠. 우리 잼민이들 짝짝하라고? 자, 밑으로 내려가고 자, 수레가 있네요. 이 돌부리에 딱 걸릴 정도로만 밀어주시고 왜 다시 오니? 자, 이렇게 점프? 천천히 밧줄을 내려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철문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 철문이 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너 몸무게 몇이니? 어?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달려줘서 밑으로 툭 떨어지고 밧줄이 다 올라가기 전에 꼬다리를 잡아! 자, 여기에서 반동을 줘가지고 한 번에 솟! 왼쪽 왼쪽이라 오른쪽 밧줄을 잡아주고 저게 동일시 되는 지점에서 딱 놓고 오른쪽으로 달려. 완벽해. 아니 저기 그 땅에 닿는 소리 들어보면 철문 한 200km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너무 예쁘게 생긴 초롱뿔이다. 우엑. 이 친구는 이제 기생벌레라고 제 머리에 안착하면은 저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방금 방향전환했잖아요. 이 친구가 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빛에 닿으면은 방향전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달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빛을 쫙 씌워서 최대한 괴롭혀준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방향전환해서 이 상자를 가지고 저기 위쪽에 침을 뚝뚝 굴리고 있는 애들한테 점프해서 이 벌레를 먹여주면 저는 정신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이지요. 정말 쉽군. 이거는 이제 불똥이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지금 고장났어요. 불똥이가 지금 다 팔려가지고 기계를 잠시 멈춰놨었는데 품절이 떠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불똥이 기계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똥이는 누가 만드냐면 두꺼비 모습을 한 장작이 만들어요. 어딜 도망갈라 그래. 빨리 더 일 안 해? 빨리 들어가! 시급 21원으로 빡세게 일하란 말이야!
역동이 공장이 돌아가니까 장작에 저 무자비한 노동 착취에 하늘이 눈물을 흘리는군요. 이 하늘이 흘리는 눈물을 이용해서 이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버려진 장작을 중앙에다가 잘 위치시키고 파이프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자, 하늘이 내리는 눈물이 쌓이고 있죠?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은 빠르게 점프 완벽.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서든 관심 끌으려고 채팅으로 도배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야? 그 뭐 이렇게 강퇴를 당하면서 희열을 느끼나? 아, 난 그래도 관심을 받았어. 너무 성공적이야. 이러면서 강퇴당하는 건가? 좀 아름다운 관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심을 받는 방법도 굉장히 쉽잖아요. 이쁜 채팅. 그리고 후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그로가이지. 그렇다고 딱히 후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이 배수관을 막아줍시다. 이제 물이 차오르죠?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위로 올라와서 이거를 싹 열어주면 나무 상자는 부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밟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균형이 좀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중앙에 잘 서있고 자,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요?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이 썩은 나무 상자를 빼서 이제 이걸 타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이 차서 안 뜨는 상자를 보실 수 있는데 최대한 기다렸다가 아슬아슬하게 잡을 수 있고 할렐루야 마마미야 베베 점프. 자, 기다렸다가 우리의 아름다운 계란을 파밍합시다.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달걀 뽕. 됐어, 넌 내 거야. 너 뭐하니? 이걸 밀어서 불려주고. 내가 아까 컷 미스해가지고 약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 않아요. 림보 마스터 플레임입니다. 어딜 감히. 이것도 눈물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똥물이에요. 이게 눈물처럼 보여요?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데? 요거는 됐어. 이런 물소리 들으니까 되게 물놀이 가고 싶다. 이거를 넣어주면 수위가 올라가죠.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 됩니다. 수위가 높은 방송. 조심해야죠. 오늘따라 유달리 쌉소리가 많군요. 즐겁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오끼. 이게 지금 덜렁덜렁거리고 있잖아요. 수위가 높은 방송이어서 그런데 이게 오른쪽으로 딱 덜렁거릴 때 빠르게 상자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게 왼쪽으로 덜렁거리고 있을 때 상자를 끌어오려고 하면은 저 숙주벌레가 머리에 안착해가지고 바로 사망여각 찍거든요. 날 지배해줘 하읏. 자, 이제 왼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상자를 잘 옮겨놨기 때문에 발판을 내디뎌서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다시 방향을 회전해서 사다리 두 번 부왕 부왕 내려가서 점프하면 파이프가 무너져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점프. 빛에 데인 다음에 방향전환 빠르게 해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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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원래 이게 사다리에 가만히 있으면 얘가 방향전환을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되는 방향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 끝에서 빛에 대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턴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점프. 안녕하세요. 머리에 애완동물 기르고 있는 플레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까 떨어졌던 파이프가 부력 때문에 비스듬한 벽면을 타고 여기로 올 거예요. 기다려요. 지금이에요. 됐어. 먹어줘! 됐어. 위로 올라갑시다.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기가 히든 장소예요. 이거는 좀 되게 재미있는 히든 장소니까 이 의미 없을 것 같았던 파이프가 물이 더 차올라서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가지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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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경에 가려져 있는 요 왼쪽에 줄이 하나가 있거든요. 숨겨진 줄. 요거를 잡고 당겨주면은 도전과제 하나가 떨어지죠. 헤. 뭐 나는 이미 도전과제 다 달성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다리 타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점프! 생각보다 이 친구가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잘 넘어가고 요! 점프! 이 굴뚝에 연기가 나네? 사람이 살고 있나? 하긴 아까 어린애들도 많이 봤는데 부모라고 없을까. 자,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은 아니고 죽으러 가자! 야! 잠시만요! 따! 뒤질 뻔했네. 불이 켜지면 달려. 짠! 전부! 완벽한 타이밍! 오를 밟아줍니다. 10대지 플레임이 오를 밟았기 때문에 오가 무너졌고 티에서 덜렁이가 나와서 덜렁덜렁 거리죠. 아우 시끄러워. 소리 꺼. 덤붓 왼쪽으로 다시 가준 다음에 하이프 타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불이 꺼져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주시면 돼요. 호텔이라고 써있군요.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호텔은 운영이 되나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요? 아이고. 하지만 난 안 갈 거야. 위로 올라와서 점프. 여기 뭐 스타디움 이런 데인가? 자, 유리에 살짝 금이 갔죠. 10대지 플레임이 활약할 때다. 가자 지게차야. 점프. 나의 몸무게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자, 소방관 호스를 잡고 안전하게 짜끄지 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가셔서 이거를 톡톡 저 피케 하나 건드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저걸 건드려야 되냐. 오른쪽에 숙주나물이 있어요. 덜렁이 이 친구가 정신을 지배하고 제가 왼쪽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그걸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으면은 왼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깔려 죽습니다. 하지만 입이 밀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고 여기에 나오는 빛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다시 U턴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덜렁덜렁. 나 머리에도 이제 덜렁덜렁 생겼다? 찰지게 생겼네. 덜렁덜렁. 점프. 덜렁이 부자네. 인지용. 여기 뭔가 되게 이상한 구조물들이 많은데 어차피 다 장식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점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쭉 달리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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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짱! 뭘 실수했냐면 버튼을 누르고 저항해야 됩니다. 아,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안되고 반대편을 누르면서 최대한 저항해요. 천천히 천천히 상대가 먼저 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타고 점프! 이 덜렁이는 귀여운 애들한테 먹여주고 지금이야? 완벽한 타이밍. 여기에서는 이걸 또 덜렁덜렁 해야 돼요. 왼쪽으로 덜렁, 오른쪽으로 덜렁, 왼쪽으로 한 번 더 덜렁, 오른쪽으로 쭉 무게를 준 다음에 반동으로 점프! 당겨 당겨 놓고 위로 올라가 후 점프! 완벽해. 위로 올라가고. 자, 아까 봤던 수상하게 생긴 구조물들, 아까 장식이라고 했지만 구랍니다. 다 활용해야 돼요. 상자를 여기에다가 두고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죠. 이 상자를 여기는 밀어버리고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게 무거워서 왼쪽으로 꺾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냥 두고 이거를 일단 먼저 히든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히든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재미있는 히든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상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동하고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점프! 자, 여기 도전과제가 떨어지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상자를 여기다가 두고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얘를 잡아 땡겨요! 고정시키고 그러면 이제 상자가 안 움직이지롱. 자,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정확히 이 위치입니다. 여기요, 여기. 레버를 당기면 리프트가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민 다음 오른쪽으로 민 다음에 점프 잡아줍니다. 가장 덜렁덜렁. 새삼 느끼는 건데 이 게임에선 덜렁거리는 게 참 많아. 자, 누르고
누르고 3초 기도. 3, 2, 1. 핫! 버튼 눌러주고. 떨어지고. 당겨, 당겨, 땅, 당겨, 당겨! 겹치게 하고. 올라가게 한 다음에. 침착하게! 아! 뒤지면 돼요! 누르고. 3, 2, 1. 누르고. 내가 너무 일찍 한 것 같은데? 아, 핫! 됐어! 완벽해. 고약! 됐습니다. 힘들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오른쪽은 제가 모든 도전 과제를 다 찾았을 때, 그러니까 1회차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이고, 위쪽은 정상 루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원래 정상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게요, 그냥. 저번에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고, 저 아래쪽이 궁금하시면은 제 유튜브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림보 공략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말이죠, 저기 오른쪽에 겁나 커다란 모기가 무언가 시체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눈치 못 채게 다가가면 됩니다. 지금이야. 다리를 잡아. 나라 이거사. 싫다 이거사. 끝까지 잡을 거다. 절대 안 놔. 절대. 네 다리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찢어졌네. 고맙다. 바이.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플레이를 많이 안 했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냐면 맨날 저기 히든 루트로만 갔었었거든.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상자를 두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땡기고 넘어가고 다시 땡기고 좀 하고 넘어가고 땡기고 버튼 눌러.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올 거예요. 지금이에요. 같은 속도로 밀면은 저 친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효과. 다 됐어요. 이게 굴러오는데 천천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미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요. 이걸 같이 아니 개새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퍼즐들은 제가 정말 마스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진행이 됐던 거고, 원래 보통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으셔야 돼요. 칼 같은 타이밍으로. 아!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자, 여기서는 뭘 해야 하던가. 요거를 요래요래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는 간다 이 자식아. 아이고. 이제 저 바퀴 친구가 다시 굴러올 거예요. 그 칼 같은 타이밍에 이걸 밀어서. 야이 개새! 어? 스피드러는 개꿀.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 친구가 버튼을 누를 때 칼 같은 타이밍으로 나 죽어요! 살았다. 와, 상자가 나 살려줬어. 됐다.
상자를 떨구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밀고. 이걸 잡고. 땡겨, 땡겨. 여기는, 이 스테이지는 정말 칼 같은 타이밍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아무리 잘해도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게 되게 못 갈 것 같잖아. 이 레버를 막 당기고 싶잖아. 근데 그냥 가져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 도전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레버를 돌려서 톱니바퀴를 돌리는 그 순간 이 도전과제는 사라지고 절대 먹을 수 없게 되니까. 내가 도전과제 안 먹는다고 했는데 자랑하고 싶었어. 이게 이렇게 굉장히 기가 막힌 장소에 막 숨겨져 있다. 재밌지 않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자, 상자 미리 떨궈놓고. 저희의 주된 목적은 이 톱니를 이용해서 상자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씨, 내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졌어. 올라가! 이쁨이가 체리 토마토 주고 갔다. 부럽지? 부러우면 니네도 결혼하든가. 자, 여기에서는 버튼에다가 미안하다. 상자 두 개가 무조건 필요해요. 하나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자고 하나는 발을 디뎌야 되는 상자. 진짜 미안한데 까먹었어. 자, 됐어. 기억났어. 가즈아! 점프다요. 저 친구는 작동을 미리 시켜야 됩니다. 불화예요. 다시 오세요. 미안하다. 얘를 덜렁덜렁거리게 합시다. 형, 나 어제 최초 공개 두둠탁이야. 반가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보냈다가 저게 덜렁거릴 때? 핫! 따라악! 아까 덜렁거림이 너무 덜했을 때 내가 했어. 지금이야! 와! 와, 됐다. 넘어왔어요. 이제 뭐 할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톱니를 껴줘. 이 공장은 실은 고장난 곳이었거든. 내가 그걸 고쳐주지. Oh no. 돌아가는 공장이었다니.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 발판이 뽕 하고 왼쪽으로 열릴 거예요.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머리를 쿵 부딪히고 아야 하면서 뒤지겠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천천히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전기. 전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자력. 자력이 등장하는데 자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이 상자는 이때까지 봤던 나무 상자와는 다른 철제 상자고 요거를 이 위치에 고정. 올린다 문, 달린다 나, 올라간다 나, 넘어간다 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쉽군. 자, 이번에는 레버를 정말 당기고 싶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상자를 이 위치에다가 둔 다음에 당겨. 그럼 또 공장이 또 돌아가. 그럼 난 쇠사슬을 잡어. 상자가 밑으로 내려가. 겁니 무섭죠. 난 내 얼굴이 더 무서워.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 공포쯤이야. 이게 정말 칼같은 타이밍에 상자가 샤악 지나가는데 그때 내려가요! 마찰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고? 좋아, 내려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다시 레버 당기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상자 꺼져! 아니야, 상자 필요해. 일로 와. 제발 제발 제발. 자, 상자를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밀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 살짝 걸쳐놓고 점프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아, 드디어 엔딩이다. 나비 나오는 거 보이죠? 엔딩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토록 찾던 여동생 찾고 드디어 게임을 끝. 반대로 달린다, 플레임. 달린다, 플레임. 점프다. 아, 우리 덜렁이가 게임 분량 더 뽑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네. 여동생 놓쳤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지금이야. 타이밍 맞춰서 지나가면 돼요. 정말 쉽죠? 여기선 타이밍 맞춰서 그냥 올라가면은 바로 빈대떡 되는 거고, 내려갈 때 올라가서 달린다, 달린다. 아! 아, 상자야, 그러지 마라! 자, 덜렁이 먹어주는 친구들. 먹어! 됐어. 완벽했고요. 이번에는 상자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는데, 이 상자들을 밉니다. 어느 정도 밀었으면은, 미칠 듯 한 타이밍에 점프!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아, 머리 부딪힐 뻔했네. 자,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도전과제 달성해주고. 지금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요렇게! 제대로 할게요. 내가 빨리 하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태로 돌려줍니다. 위쪽에 있는 톱니바퀴는 시계방향, 오른쪽에 있는 톱니도 시계방향, 둘 다 시계방향으로 돌 때,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거를, 지금 딱 이 위치에 놔둬요. 그러면은, 톱니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멈추면서 사다리를 탈 수 있게 되고, 이 왼쪽이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단박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친구는요,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밀었다가 위로 올라가서 점프 잡고 이거 해버 당겨 위로 올려. 지금이야 달려라! 이게 아닌데.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지금이야.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아 타이밍 진짜. 아 진짜 씨. 다 까먹어가지고 수레를 먼저 여기에다가 두셔야 돼요. 됐지. 완벽한 타이밍. 자 점프해서 레버를 당겨주고 내려갑니다. 그 스펀지밥 특유의 웃음소리 따라해달라고? 자 이 친구는 바퀴가 굴러가면은 앞에 전조등이 켜지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서! 림보 마스터 플레임? 언제 적 얘기야?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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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주 완벽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점프. 자 여기에서 요거를 열심히 당겨준 다음에 이걸 밀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점프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날려요. 수레 안 누르지마. 그 버튼을 누르지마. 오 됐어. 잘못 당겨. 당겨가 아니라 밀어. 자 이제 이 흔들리는 조명을 이용해서 길을 파악한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왼쪽에 저기 지금 돌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큰일났어요. 저 친구가 저를 덮치러 올 겁니다. 전 잣됐어요. 이 각도가 아니에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이에요? 넘어가고 어메이징. 더 기다리면? 더 기다리면? 오른쪽에 길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좋아요. 상자가 떨어지고 정말 놀랍게도 오른쪽에 스파크가 튀면서 아주 살짝살짝 왼쪽에 길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전부 하면은 도전과제 먹고 왼쪽으로 이 나무 상자를 잘 끌고 가서 밀어주시고요. 살며시 내려가줍니다. 빠밤바 오른쪽으로. 달려 달려. 어떻게 가노? 솟. 부셔! 아! 아 잣대뻔. 저 위쪽에서 쏘는 애는 한번 감지하면 그때부터 계속 움직이는데 이 기기 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타겟팅을 잡고 저 친구가 총을 쏘게 하면은 저게 터집니다. 전부? 그럼 난 그냥 자유롭게 가면 돼요. 와, 드디어 왔다. 마의 구간.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여긴 함정이 있습니다. 상자를 오른쪽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은 경사가 졌지. 상자를 두고 빠르게 왼쪽으로 달려가서 이 상자를 가지고 옆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중력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상자가 위로 올라와지고 이 상자를 전심을 다해 막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고정. 사다리 위로 올라간. 뭐지? 아, 뭐예요? 나 쟤 저러는 거 처음 봤어. 깜짝이야. 왜 저래? 미친 거니? 자, 그리고 사다리를 발로 차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촥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짓을 다시 한번 하지 마시고요. 상자를 요렇게 요렇게 다시 밀어주고 버튼을 밟고 이번에는 아까 없었던 사다리 타라고 이 새끼. 다시 상자를 왼쪽으로 보내면 안 되는구나. 여전히 저 상자는 오른쪽에 경사진 곳으로 보내가지고 스위치 역할을 해야 되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는 빠르게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서 저 친구가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눌렀어요? 잘했어요? 이리 와요. 오라고! 오라고! 아, 됐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무서워. 이걸 다시 밀어. 또 버튼 누르게 해. 위로 올라가.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걸 타고 오른쪽으로 접어 좀비! 살았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긴 도장과제가 이 음습한 곳에 숨어있. 자, 이번엔 도장과제가 여기 음습한 곳에 숨어있지. 배사슬을 타고 꽁냥꽁냥 내려가면 짜자잔. 엘리베이터 내리고 안에서는 엘리베이터 조종이 안되기 때문에 작동시키고 억지로 타셔야 돼요. 정말 완벽한 시설이야.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리고 위로 타고 내려가고 상자 끊고 이 상자 갖고 오고 내리고 상자 올리고 올리고 올라가고 기다리고 총 맞고 점프하고. 여기서 최고의 컨트롤. 놨다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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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다. 쭉쭉쭉 밀어주고 여기다 놔두고 여기다가 놔두고 상자를 당겨 으악! 뒤질 뻔했네. 우리 상자를 쭉 끌고 갑니다. 이거 방탄 상자야! 여기에는 총알이 지나다니니까 빠르게 지나가고 중력 역전. 이 상자는 여기다가 그리고 아까 위치시켜놨던 상자는 중력이 역전되면서 천장에 있던 비스듬한 이 지형이 치여가지고 이리로 넘어왔어요. 이 상자도 가지고 가줍시다.
중력 역전을 정말 칼같은 타이밍에 해야돼요. 지금이에요. 달려! 달려! 따! 달려! 따! 따! 됐어. 이거는 많이 밤에요. 위쪽에 자력을 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인데 천장에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은 붙이고 오른쪽은 붙이지 말아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 상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높이 아니겠습니까? 높이? 그러니까 천장이 더 빨리 되는 거는 바로 왼쪽 거. 살짝만 해놓고 이런 식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 붙여놓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붙이지 말고 그러면은 요렇게 지나갔다가 요렇게 지나갔다가 요렇게 점프 점프 됐죠? 오! 가만요! 가만요!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잡는다! 놔라! 아주 스무스하게 점프하고 달리세요! 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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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기다렸다. 으악!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나 발꿈치 조금 닿았다, 조금. 하여튼 타이밍?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달려, 전붓. 기다렸다가, 불이 들어왔을 때, 점프. 호이요? 내려갑니다. 왼쪽에도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 예전에는 있었고. 아니요, 그냥 원래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중력 작동. 상자가 떨어집니다. 기다려봐.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중력이 역전됐다가 풀렸다가 계속 반복하니까요. 여기에서 도전과제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중력이 역전된 상태에서 여기로 가신 다음에 이걸 당겨요. 굿. 먹었고. 밀어요. 완전히 민 다음에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상자를 밟고 올라가기까지 타이밍이 약간 모자라요. 그냥 빠르게 중력을 작동시키고 상자를 밟고 위로 올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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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달려. 침착하게 쭉 달려. 완벽해. 다시 점프! 작동!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뭐 딱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중력이 작동하는데 그거에 아주 미묘한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 기관총을 피하면서 이 버튼을 작동해야 됩니다. 아주 완벽하죠? 그럼 이제 이 블럭이 자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저는 무사히 옆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휴, 깜짝이야. 여기서도 가만히 있다가 바로 지금 같은 타이밍. 이야, 너무 느렸고요. 이제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같은 타이밍이죠. 아! 야! 아! 나 밟았는데! 봐봤는데 바로 지금이야. 됐어.
자, 여기서부터 쉬지 말고 달리셔야 됩니다. 절대 멈춰선 안 돼요. 보이는 대로 쭉쭉쭉쭉쭉 여기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력이 역전되거든. 한 턴 쉬었다가 다시 미드로 내려가고, 아니었으면 톱니에 갈렸겠죠? 지금이야 전부! 중력 역전되면서 차그지 다시 풀렸다가 올라가다가 완벽한 타이밍. 몸을 맡깁니다. 아 사망! 지금이야. 충분한 관성을 받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중력을 받으면서 유리를 푸아. 그렇게 주인공은 유리를 무리하게 깨부수려다가 다리가 아작나고 얼굴에 유리 파편이 대량으로 꽂히면서 피를 많이 흘려 죽었다고 하는데. 구랍니다. 일어나세요 용사여. 너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좀 빨리빨리 좀 일어나자. 안 그래도 분량 많이 나와서 힘들다. 어, 일어났니? 앞으로 네가 많이 듣게 될 종이란다. 네가 조금 더 성인이 되면은 맨날 이 소리를 들으면서 기상하게 될 거야.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일어난다. 너 바로 그냥 사회생활 맛이 가버리는 거 알겠어? 지금 맵 색깔이 어때? 새까맣지? 이게 바로 네 미래의 군 생활이다. 자, 드디어 만나게 된 제 여동생. 천천히 천천히 다가갑니다. 끝이에요.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전혀 모르시겠죠? 아까 전에 중간에 링크를 띄워드렸던 제 림보 공략 영상에 이 스토리 정리가 전부 다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래 오픈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만의 스토리 해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정말 지금 해도 너무 훌륭해요. 이게 지금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퍼즐 플랫폼과 비교해봐도 꿀릴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부동의 1위야.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멈춰져 있는 이 배경이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장면입니다. 해석이 너무 궁금하죠? 빨리 제 공략 영상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볍게 즐겨본 림보 오랜만에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네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나름 재밌게 찍혔다고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